그러니까 저는 그 강의에 학원 강사님들 방식과 교수님은 달라야 된다. 학교도 마찬가지. 스승은 애들이 공부하게 하는 역할이지 본인이 많이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칠판, 뭐 그런 강의도 가끔 제가 올리지만 칠판이 나와서 교실이 혁명이 일어났지만 200년 됐잖아요. 칠판이 나와서 혁명이 됐지만 대학은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그걸 봐야 되니까 새로운 학문을 빨리들 접하고 가져가고 희망을 가는 건 앞에 선생님 계시니까 그분이 그 과에 그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여러 새로 나오는 특히 요즘 뭐 IT, VR 여기는 뭐 천지 개벽이 일어났잖아요. 그게 어려운 기술이 새로 나오는 뭐 뉴턴의 새로운 법칙, 뭐 퀀텀 테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IoT를 어떻게 쓰느냐, 뭐 VR이 어떻게 변, 이게 다 퓨전이 많잖아요. 이것을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넣고 하는 거니까 공부할 양이 많아진 거죠. 그런 데는 이제 그 제가 그 어느 대학교 총장님한테 한 강의 한번 올려놓고 그런 거가 대학이 지금 개학인데 자꾸 교수 불러가지고 코스 만들어서 학생 모집하려고 이렇게 오지도 않는 학생들을 주 제가 하이브리드 대학 무크 플러스 아니 무크가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무크 강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1%도 안 돼요. 무기 나오면 뭐합니까? 1% 학생들도 못 보고 선생님도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.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무크 강의 다시 만들자 그거예요. 아니 그 강의 붙고 이해할 사람은 1% 있어요. 누구나 이해하고 잘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거를 그 강의가 뭐고 어떻게 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걸 가르치면 되지 그걸 또 강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 강의를 영어로 들어야 돼요. 영어로 몇번 들으면요 그 영어 다 들리게 돼 있어요. 다름이 있게 하면 이 사람도 영어만 좀 하고 약간 가이드만 하면 되니까 플러스만 하세요. 거기 들으라고 해서요. 거기 70불 내면 서티피킷도 줘요. 우리의 목표는 거기서 서티피킷 따는 게 목적으로 하되 지금 그 무크 강의 뭐 코스라 이런 데가 돈을 조금 받잖아요. 무지 싸요. 학교에서 한 코스는 1500불, 2000불이지만 거기에서 들으면 70불, 80불이에요. 근데 문제는 그걸 듣고서 통과하는 애가 5%도 안 돼요. 뭐 관리도 안 하는데 안 해도 그만이네. 내 멋이네.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에 그 코스를 만들어서 너희들 와 공부했어? 질문해봐, 토의해봐. 이걸 가이드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통과해서 거기서 상위 5% 10% 듣게 가자. 이거는 그 서티파이드와 퀄리피케이션이 거기 가는 거예요. 절대 평가예요. 전 세계 몇등 들어가는 걸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삼성 가면은 믿을 거 아니에요. 이걸로 바꾸자. 그렇게 가세요. 그러면 그동안에 그 대학이 나빠서 혹은 전공을 잘못해서 하는 사람이 다 패자들로 돼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. 그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를 하세요 하고 뭐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 얘기를 하면 다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요. 사실은 교수님처럼 막 미래 교육 할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0.001%도 안 돼.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.